온타리오주의 한인 요양원 살리기 성금이 32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. 어제까지 모금액은 총 320만 8,410달러입니다. 1차 모금은 이번 주 금요일로 며칠을 앞둔 가운데 목표액까지는 아직 29만여 달러가 부족합니다. 그동안의 사랑과 관심에 고마움을 전한 추진위원회는 이번 주 모금 기간은 끝나지만 인수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기부할 수 있다며 끝까지 함께해 줄 것을 동포 사회에 부탁했습니다.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주에는 브릿지웨이 교회에서 15,000달러, 이윤상 씨와 한마음 선언이 각각 10,000달러씩, 디모데 장로교회가 추가로 8,095달러를, 알파 한인연합교회는 5,2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. 또 알버타주의 에드먼튼 한인문화재단이 2,000달러를 모아 힘을 보탰습니다.